주문관님, 요즘 공직사회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요? 그렇지. 바로 이 바람. 오, 뉴 바람. 적극 행정. 그렇지. 네. 바로 적극 행정 바람이 아주 뜨겁게 불고 있는데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오늘의 대방차. 적극 행정은 소극 행정과 반대되는 말로 한마디로 말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적극 행정으로 속 시원한 변화 시작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 행정 추진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네. 다음은 이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 행정. 여기는 대가 빠질 수 없다 하면 제가 하이파이브 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행정. 여기에 대구가 빠질 순 없겠죠? 그렇습니다.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대구시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람과 기술이 모이는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해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와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뛰겠습니다. 발을 뛰. 예. 방송해야지. 아, 방송을 해야 되죠. 시민들의 행복을 키워주는 적극 행정.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대구를 말하다 오늘의 퀴즈. 아하.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적극 행정. 2번. 보통 행정. 3번. 적극 행정. 답 나왔네. 답 나왔어. 그렇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사람은 적극. 그러니까 아. 파이팅. 아, 그래서 제가 없군요. 열심히 하라니까 파이팅 할게. 아, 그래서 있으시군요. 파이파이브. 자,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꾹 누르세요.